언제나 먹고 싶은 감자탕. 어머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뉴스 누나 잘 먹을게요. 누나가 주시는 음식 너무 맛있어요. 항상 맛있게 먹죠. 감사합니다. 너도 누나한테 고맙다 그래. 누나 사랑해요. 남자처럼 해야지. 어? 남자처럼. 아니 음식 안 듣는다. 누나. 누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누나. 어머 어머 잘한다. 누님. 누님 come on. 진짜 설레겠다. 너무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감자를 따라서 먹어야겠다. 잘했다. 뉴스 누나 맛있어. 뉴스 누나래. 나네 시래기. 어머 이거 시래기가 들어있다. 그럼 감자탕에 시래기 들어있지 못 들었어? 제가 잘 몰랐어. 너 감자탕 처음 먹지? 아니야 세 번째. 너네 고기 감자탕 맛있더만. 맛있다. 신사동에 나 아침에 가잖아 너네 따라. 근데 진짜 맛있는 데는 성수동에 있죠. 너네 먹던 데 갔다 가 내가. 신사동에. 남자 감자탕. 5kg래 언니. 너 장마니까 바쁘겠다. 아무래도 시즌 같지. 시즌 벌렁벌렁 하겠지 뭐 이제 형의 시즌. 집에 누워있어 동굴이 열리고 막. 체력을 보충해야 돼요. 동굴이 열리고 텐트를 치고 난리가 나지. 너는 여행을 어딜 좋아해? 나는 1년에 두 번은 외국에 나갔지. 진짜 풀리면 언니가 태국 과하게 한번 쏠게요. 어우 좋아. 진짜 가고 싶다. 나는 비즈니스 앉아갈 테니까 너는 이코노미 와라. 아 그때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야? 어 이코노미로 그래. 저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코노미 잘 못해요. 그럼 너는 조금 와요. 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타이 항공 없어졌나? 없어졌잖아. 아 나 어떡해. 나 좋아했는데. 그러면은 외국 갈 때 뭐 사고 가요? 태국 갈 때? 대한 항공? 아시아나로 간 거 아니야? 안 돼. 혹시 항공사 일하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 어떻게 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를 그, 어떻게 조금 싸게 있잖아요. 이코노미에서 그거 탁 하는 게 있다던데. 그건 저거잖아. 업그레이드 말하는 거지? 업그레이드. 그건 언니 마일리지가 있어야지. 아니 해준대요. 아 진짜? 내 아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타이 항공에 걔가 공짜로 해줄 테니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데 타영 다시 한대. 아 다시 한대? 부도가 났다가 누구 사들였나 보다. 잘 됐다. 근데 진에어 타고 방콕까지 가려면 진짜 와 졸라 무섭더라고. 어, 힘들지. 아 그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사고 날 확률이 적다는데 너무 흔들려서 잠도 안 오고 와 공포심에 진짜 비행기 타면 수면제 하나 털어놔야 되겠어요. 어머, 나는 항상 털어넣어. 잘라고. 어 진짜? 어. 잠 와 그러면? 그럼 수면제인데. 야 우리 술 먹으면 돼 그냥. 나 그리고 저기 술 팔아. 기내식 달라고 줘. 거기에서. 어 진짜? 나 술 안 먹는데 안 먹었어. 와인 달라고 줘. 술도 줘. 어. 위스키도 주고. 그럼. 몰랐니 너? 가다 곧발 붙으면 어떡해. 맥주도 달라면 줘. 먹다가 곧발 붙으면 한 바퀴 돌아야지 뭐. 이코노미 가야지 뭐. 먹다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잡내가 안 나고. 야 100, 얼만데? 100만 넘나? 넘지. 넘지. 비즈니스는 얼만데? 120인가 할걸? 120? 140까지가 싸네. 비즈니스로 끌어줄게요. 오 예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증인. 몸만 오면 되겠다. 쓸 돈이랑만. 그래요. 나 고기도 내가
코끼리 안 타죠, 저. 난 동물 애호가라서 또 코끼리 안 타. 코끼리 안 돼. 어차피 낭인 가도 방콕을 만 있을 거잖아. 아니, 아파트에 갈 수 있어. 친구들도 있으니까. 은우 오빠 왔어요. 은우 오빠 어디 있어? 헬로. 어, 후식으로 찌찜이랑 동공한테 온대요. 어머. 난년이가. 어머. 여러분이 원패스 난년이 건데 마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찌찜이 온다고 비 온다고 또. 어, 예. 마야 마 마. 아, 진짜 외국 나가고 싶다 진짜. 외국 나가고 싶다? 어. 아니 거기 파타야 가서 뭐해? 나는? 공연 보고 호텔 맛있다. 뭐야? 빅키 가서 쇼핑하고. 아,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가고 와인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랍스타도 먹고. 맛있지. 대부분 스카이 라운지가 한국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가끔. 그때 스테이크랑 파스타 시키고. 어머, 기대했으니 요청도 감사합니다. 장마 조심하세요. 이 저 영어 어떻게 알고 이거? 어? 저 어떻게 영어 읽었어? 한글을 읽었는데 지혜수님? 아, 뒤에 한글. 앞에 영어야? 지혜수야? 어. 몰랐어. 전 외국인데 한국에 너무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런 거야. 근데 한국이 진짜 살기 좋아. 진짜. 넌 태국가 뭐해? 난 이제 백화점 돌아다니고. 그까지 갔어도 백화점 가나? 그럼 또 이제 바잉이 틀리니까. 태국 사람들은 또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걸 바잉을 했었나 이제 보는 거죠. 백화점도 하루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아우, 백화점 얼마나 많은데. 백화점마다 나가? 그럼. 다 맞네요. 입어보고. 뭐라고? 안 맞지? 한국에 있으라고 그래. 뭘 파타야 되고 나와. 그럼 너 이렇게 되겠다. 너는 도착해서 같이 한 이틀 있다가 방콕에 차박해 있어. 오케이. 어, 우린 갔다 올게. 그래 또 만나서 이제 또 의상을 하고. 근데 왜냐면 같이 갔는데 파타야 우리 바닷가도 한번 나갈 텐데 안 나오려면은 좀 지도 미안하고 우리도 좀 그렇고. 그치? 근데 얘는 했다는 거 싫어하니까 물을 안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래 또 언니 또 가랑이 쪼이고도 못할 거 아니야. 그 뭐 글라이더 같은 거 타야지. 그런 거 저거 저거 봐봐. 그런 건 저 어디 잘못하다가 상어가 나와갖고 다리 물어갖고. 어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갔을 때 하고 말고. 스킨스쿠버 배우고 싶어요. 거기서. 자기는 따고 오고 싶어요. 며칠 만에.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열린대. 너무 아름다워서. 스쿠터 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건 수영하고 상관없다 그러더라. 근데 그거 들어가면은 고압 때문에 뭐야 저것 때문에 수압. 물이 영어로 숫자. 물이 한문으로. 한문으로. 물수. 누가 누굴 가리켜? 우리 영어로 수래요. 어, 예. 물수. 어, 수. 수압. 맞아요. 1미터당 1기압이에요. 우리 언니가 전문가지 그거는. 올라올 때도 천천히. 난 다큐멘터리를 봤죠. 그 탈출 해군 부대에 가면 잠수함 탈 때 교육 받아요. 우물 같은 데 있거든요. 깊이가 아주 깊어요. 거기에 잠수정 같은 거 타고 내려가갖고 세 명이서 비상 탈출 훈련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피트병 있잖아요. 그거 탁 이래갖고 슝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안 좋다는데? 천천히 맞춰가면서 올라오라는 거 아니야? 몰라. 어. 내가 본 다큐멘터리 더 깊은 데인가 보다. 아까 말했던 감압병. 그건 잠수병. 아, 감압병. 압력이 점점 올라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통이 있어요. 감압통. 그거를 동그란 우드 선체 전동이었거든. 거기 들어가면 기압을 확 넣어요. 그러면은 고막을 갑자기 누가 손 바늘로 팍 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막 터지는 거지. 훈련을 한 걸 해야 돼. 야, 고막을 계속 펴줘야 돼. 중요하대. 그런데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앞사람을 잘 봐주라 그래. 레벤스 타는데 내 앞사람이 딴 거 빵 터지고 막 걔 피 팍 나고 막. 어머. 그러면은 손 들어요.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선수 내리고 다음 선수 타가고 또 내려가고 합격을 해야 돼요. 걔는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 가죠. 전에 어디 영화에서 봤는데 그 기압이 수압이 낮아지잖아요. 헛것도 본대요, 안에서. 맞아요. 헛것을 본대요, 거기서. 그것도 뭐라고 하던데. 전출? 전출과. 맛있다, 근데. 야채가 좋아요. 시댁이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맞아. 시댁이랑 우거지랑 틀린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맞아, 언니 스카이다이빙 안 해봤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나 그 버킷리스트예요. 나도. 난 절대 못해. 따라하지 마. 너 버킷리스트 다른 거 아니었어? 왜? 나 버킷리스트 하고 싶어. 아, 그것도 그럼 올려놓은 거야? 다시? 몇 번째야? 나는 2순위 정도 돼. 나도. 그래, 그러면 그거 가자. 유럽 가서 뛰자. 좋지. 아, 시래기는 무창, 우거지는 배추. 틀린 거구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지? 알지. 오케이. 근데 그 분하고 같이 뛰어내리는데 뭐. 누구랑? 그 선생님이잖아, 남자분. 뒤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카메라 찍어주잖아. 나 놀이기 그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레포츠는 죽기 전에 한번 다 해보고 싶어. 그럼 번지점프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 번지점프. 번지점프 해봐. 얘 그거부터 도전해야지. 번지점프는 나하고 안 맞아. 왜? 어떻게 안 맞는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높이가 있거든? 진짜 사람이... 10m. 모르겠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높은 그런 층이 있어. 아주 높은 층도 아니에요. 딱 어중간한 층이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그거예요. 11m인가? 11m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해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물에서 이제 물로 이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뛰어요. 그러면 11m에서 올라가잖아. 진짜 거짓말 하더라. 다리부터 해갖고 붕알부터 시작해 다 떨려. 떨려. 근데 거기서 빵 뛰어내리잖아. 그럼 물에 딱 닿는 순간 갑자기 이게 심장이 따뜻해지는 느낌. 안도감에. 안도감에? 뭔가 해냈구나 이런 난도감에. 나 진짜 절대 못했지 번지점프 이런 거. 언니 번지점프 해봤어? 응 해봤어요. 몇 번 두 번인가 해봤어. 나 근데 거기 뛰어내렸을 거예요. 어디? 외국에 이병헌 씨가 옛날에 뛰어내렸던 데. 그 다리.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줄 알아야겠더라고. 레저. 응? 레저를 즐길 줄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엔돌핀도 돌고 뭐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거 다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같아. 그 스카이다이빙 말고 또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크게 없는데 솔직히 서핑도 배워보고 싶긴 하고. 서핑? 진짜 어려울걸? 중심 잘 잡아야 돼. 웨이크보드 이런 거는? 웨이크보드는 화장스키. 난
난 차라리 서핑이 나을 것 같아. 웨이크도 좀 강에 빠지는 거니까. 너는 평상시 너 좀 잘 중심 못 잡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맞아. 그냥 서 있기도 있는데. 잘 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나는 진짜 그거 우리 애들이 해마다 여행 가서 배웠어요. 나는 또 나이도 있고 뼈도 그렇고 해서 안 배웠어. 그래. 3년째 가던 날 과연이가 이제 2년을 배웠으니까 하는데 2년 동안 물에 못 떴어요. 아 진짜? 응. 그래갖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한번 해보자요. 오빠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수상해서 이렇게 한 10분 가겨줘요. 나가자마자 바로 떴어. 쭉 갔어요. 서갖고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응, 나보고 너무 잘한대요. 그 운동신경이 있는 그런 거니까. 언니 다 잘할 것 같아. 어머 사모님 엑셀러 시트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언니가 보면 끈기 있게 뭘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하나에 빠지는 스타일이야. 근데 태국 갔을 때 아이언맨 그거 할 때도 끝까지 하더라니까. 맞아. 끝까지 해. 그리고 와 조언이 대단하다. 그때만 하더라도 형이랑 어색한 사이였어요. 난 방콕에 있지 않았어 그때? 어, 맞아, 맞아 방콕에 맞아, 있구나. 예. 랑이는 보고 싶은데 어디 갔었다 했더니 어, 얘 그냥 건들지 마. 그러고 나서 이때 우리 이따가 다들 공항 갈 때 만났지 다시? 아니 나는 그때 저기서만 봤어. 거기 옷 맞출 때. 그리고 옷 봤지. 공항 갈 때 봤다고? 공항 갈 때 우리 같은 배는 벤 탔잖아. 안 탔어? 아닌데. 아니야. 따로 가지 않았어요? 따로 갔어. 아니야 언니가 배를 빌려갔잖아. 아 그거는 이제 어디 갈 때 같이 탄 거지. 파타야 갈 때냐. 맞아. 맞아. 근데 약간 태국 가면 그거 좋아. 벤 탈 때. 어? 우리 공항 같이 간 거 같은데? 우리 공항 같이 갔어. 아, 사돈에서 만나고. 다른 갔지. 비행기였어 근데. 어, 다른 비행기였는데 같이 갔지. 공항까지 같이 갔지. 그리고 너네가 먼저 가는 비행기였을 거야. 아니. 언니가 먼저 했나? 우리가 먼저 했나? 우리 그때 이코노미였잖아. 언니들은 BTS 탔다더라고요. 맞아요. 그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때 뭐 그때 뭐야 누구야 그 편의자분하고 다 비즈니스 태웠다면서요. 부러웠어요. 저 어린애를 저거 타고 왔는데 우리 이코노미를 타고 줄도 또 으질하게 긴 거야. 또 하필이면 또 비행기를 꺼갖고 태국 공항 길었지. 아. 그때도 콘텐츠 촬영한다고 그래도 비행기 비즈니스 타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런 공간이에요 여러분하고 이제 방송 소개시켜 드렸는데 찍는 사람이 당연히 난 내 뒷모습 찍으면서 지가 커트에서 앞에 가서 찍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찍으니까 없는 거예요. 어 이거 어디 갔노 이러면서 비즈니스 먼저 가갖고 안 했어. 지가 노리고 있었네.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수완 나쁜 맞아 수완 나쁜. 옛날 동무항이었는데. 어, 그 옛날. 가자마자 이제 고수 냄새가 확 나잖아. 좋아. 나 서울 태국 갔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나도 내리자마자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나 내가 그랬어. 나도. 향신료 냄새. 아니. 그러면 더워서 습고 습하고 막 오이 뭐야 이랬다니까 나는. 억하고 덥잖아 진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언제 예상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 집에 갈라 그랬다니까 사실. 와. 어머 커피 시켰다고요? 기름 질질질 흐르는데도 야 쇼복하러 다니고 그래서 골반이 썩은 거야. 어 진짜. 근데 거기 가면 재밌던데 나는 그런 고기 끼떨러 다녀야 되는 게 재밌어 거기. 여기 두 분 다 고수를 못 먹어. 난 너무 좋아하는데. 똠양꿍 먹어. 너 너무 좋아하지. 어 팍치 팍팍 넣어달라 그랬지. 예. 우리 가서 너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 마이사이 팍치 이런 게. 마이사이 팍치. 팍치 빼달라는 거야. 난 굳이 내가 좀 안 할 건데.
언니들이 와서 해주겠지 뭐. 아니 우리 가서 우리 한식만 먹었잖아. 아니 근데 내 생각엔 언니가 고수배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향만 나는 게 아니잖아. 레몬그라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네. 집에서 시키더라고요. 길거리 음식도 그렇고. 뭔지 알아 맞네. 좋은 데도 있어. 좋은 타이 레스토랑도 있어. 그런 데 한번 갔다 가자. 아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타이 음식이 맛있더라고. 파인애플 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거기만 먹을 만한데 가서 먹으면 약간 거기 가서 느낌이... 그렇게 주문하면 되지. 한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나 태국에 갔을 때 아예 못 먹으니까 랑이가 그 추천해준 밥 요거는 괜찮을 거야 그래갖고 고수 빼갖고 뭐 그 돼지고기 이게 볶아갖고 네가 나 추천해준 거 있었거든. 근데 이건 먹다 먹을만 하더라고. 그래, 이거는 그래. 너랑 갔을 때 밥값 누가 다 냈니? 언니가 다녔어요? 내가 다녔죠. 누네랑 갔을 때도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 맞네. 언니가 다 했네. 갑자기 막 피자 시키고 우리 사람 많았잖아. 8명 9명 했는데 다 1인당 하나씩 먹고 또 거기에 또 메뉴 한 3개 더 시켰거든. 제 인당님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밥값이 그때 20만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지. 많이 나온 거지. 어디 갔는데? 그리고 그때 어디야? 호텔 로비. 호텔 그 아, 로비에 그런 데는 나오지. 그런 데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했네. 호텔 위에도 돼서 칵테일이 막 3만원씩 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수님. 이수 누나 잘 먹었어요? 누나. 이수 누님. 누나. 누님. 더 좋은 목소리를 해줘야지. 얻어 먹었으면. 누님 춤 한번 주시지요. 어머 너무 가발했다. 똥똥. 똥따른 똥띠. 뽀빠라숑. 오하오. 괜찮아요. 새로운 커뮤성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에요.